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탐방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구덕에 있는 국제 신도시 파라곤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는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하차를 해서 거리는 약 800m, 도보로 약 1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구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 아파트는 세대수는 752세대고요. 그다음에 동수는 1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동수가 좀 많네요. 이쪽이 그 공군 기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예, 동수가 다른 데보다 좀 많고 12층에서 30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주는 2019년 6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용적률은 168%, 건폐율은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민평형 8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8억 9,500, 8억 9,500까지 갔었고요. 지금 그 부동산의 그 하향 조정기, 예, 지금 시점에서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3년도 2월 달에 5억 9,500만 원이 7층에 거래되었고, 그 다음에 6억 7천이 17층, 6억 5천이 5층, 요렇게 지금 거래가 돼 있고, 그 현재 나와 있는 매도 호가는 7억에서 8억 중반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이제 1층에도 지금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있고요. 건너편에는 낮은 주택들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터에는 아마 또 많은 그 건물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1층에 상가들이 지금 많이 입점을 해 있네요. 네. 여기도 배후 도시로서 삼성이 100조를 투자하는 그런 100조 투자하는 그 옆에 지금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도 삼성 직원들 또 삼성 협력 업체 직원들이 이쪽에서 많이 거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평택 그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에서 많이 또 거주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예, 평택입니다마는 상당히 좀 세죠. 상당히 좀 높은 가격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거래가가 6억 7천, 6억 5천 정도 거래가 된거 보면 여기도 고액 연봉을 받는 삼성과 그 협력 업체 그쪽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단지 내부를 한번 산책하면서 단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은 지금 정문에서 지금 들어왔고요. 네, 지금 11개동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옆에는 또 학교가 있네요.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파라곤 아파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아파트가 좌우측으로 지금 쭉 있네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 보내기가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면 지하는 이제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이렇게 걸어서 이제 올라오면 나무들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넓은 광장이 일단 넓은 광장이 나타납니다. 넓은 광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파라곤의 그 안정감 있는 색채, 안정감 있는 색채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지금 보이는 쪽은 서정리역 방향입니다. 서정리역 방향을 보고 계시고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또
옆에 동으로 산책로가 이렇게 돼 있군요. 예, 여기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시설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아직은 이제 조명시설은 지금 안 돼 있네요. 조명시설이 돼 있으면 야간에 또 조명을 켜면 예쁜 그런 산책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여기도 이제 입구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네, 어린이 놀이터가 또 저쪽에 보이네요.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고요. 지금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미끄럼틀도 있고 뭐 그네도 있고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공원 산책로가 이제 요즘은 조경팀이 이제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경을 멋있게 하는 조경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조경을 하기 때문에 조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이제 나무도 멋진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이쪽은 이제 분수대 같습니다. 분수대, 예, 분수대. 여기 지금은 좀 쌀쌀하기 때문에 분수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조금 지나면 분수대도 가동되고 하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는 이제 또 벤치가 있어가지고 벤치에서 쉬면서 분수도 바라보고 또 책도 읽고 또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편안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분수대. 예, 이쪽에도 나무들이 또 멋있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멋있는 나무들이 멋있게 지금 심어져 있고요. 대부분의 그 단지들이 이제 그 지금보다는 조금 지난 그 봄이 지나고 이제 꽃이 피는 그런 계절이 오면 굉장히 이제 꽃도 피고 나무의 나뭇잎들도 이제 파릇파릇 올라오면서 굉장히 그 멋있고 정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쌀쌀하기 때문에 나무들도 그 잎이 지금 아직 나진 않아서 좀 앙상하고 꽃들도 피지 않아서 그런데 꽃 피고 나뭇가지에 나무 잎이 나오는 그런 조금만 지나면 그런 계절이 오겠죠. 그러면은 단지가 굉장히 더 아름답고 산책하기도 좋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입주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9년도니까 지금 4년차 됐나요? 이제 4년차, 3년, 예, 만 3년 됐군요. 만 3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예, 그런 아파트입니다. 저쪽에도 또 시립, 예, 시립 어린이집이 보이고 있군요. 예, 소나무를 많이 좀 심어가지고, 예, 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아파트 그 정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파트 정원이 멋있고 이쪽에도 또 놀이터 미끄럼틀이 또 이쪽에도 있군요. 예, 미끄럼틀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원래 그 서정역이 저 동쪽 방향이 이제 구도심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이쪽은 뭐 거의 이제 허벌판 뭐 밭이나 뭐 그런 허벌판이었었죠. 근데 이쪽에 이제 그 미군 기지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이 또 어마어마한 규모 10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국제 신도시가 이제 배후 그런 지역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걷고 있는 이 라인이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가장 먼저 건립이 됐고 또 입주를 먼저 한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이쪽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쪽에 가면은 그쪽도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쪽은 시세가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그 삼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삼성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삼성 협력업체 관련된 그런 분들이
살 그런 집이기 때문에 여기도 시세는 상당히 높게 지금 시세가 형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단지를 걷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도 보이는데 그분들은 아마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군 기지와 삼성 관련해서 삼성 관련된 그런 직원들이 거주하는 대우 지역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평택에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 중에서 파라곤은 단지 내를 산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같이 산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